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 우리 그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잘 집이 없어가지고 네. 뭐 일단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. 지금 어떻습니까? 예, 이렇게 우모자에 들어오기 전에는 새 아이들을 키우는데 되게 힘들었는데요.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,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세 명씩 아이가 있는지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여쭤봐도 됩니까? I'm 23 years old. 23? 아니 23살에 지금 아이를 셋 둔 아빠인데요. 그럼 첫애를 몇 살 때 낳은 겁니까? I was 17 years to 18 years. 네, 17, 18살 때 예, 처음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. 17, 18살 때. 정말 힘든 과정을 모두 네. 겪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을 전해주지 않나 이런 또 이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우자 팀들 앞으로의 꿈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? Okay, first of all, the plan that we have as Umoja is to expand. 예,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항상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. 또 저희의 공연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.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모자 팀과 그리고 빅밴드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순서 말이죠. 독일 단어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한국인 최초로 그것도 자매가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는데요. 우승. 전 세계 대한민국 위상을 눈높이 그린다. 자랑스러운 자매 피아니스트를 큰 박수로 마시바랍니다. 환영합니다. 60년 역사상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두 주역입니다.
Thank you.